오르르 이 녀석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남준 아저씨! 이곳을 바꿔주게. 아저씨! 아저씨! 이 아이는 반란의 주모자가 아니다. 윗사람들에게 밉보여 관리님께 자리에 밀리더니 지하를 쫓겨 이젠 쓰레기 같은 치아 사람들이 다 되셨군요. 딱 해라. 지하 사람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입 조심해. 이무식님, 여전하시군요. 온 세상이 좀비로 뒤덮여도 그놈의 정의로운 척. 나도 처음엔 당신을 존경했었지. 하지만 이딴 세상에선 처절하게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모자만 저에게 순순히 넘겨주시면 김우식 씨는 살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살면 뭐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좀비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셀터의 평화가 아니라 너희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지하 사람들을 핍박했지. 뭐? 좀비보다 이 못한 인간? 아저씨! 당신 처지를 잘 모르나 본데 정 그러시다면 둘 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습격이다! 사격 발표! 요르르! 요르르! 일로 와! 아저씨가 총에 맞았어. 이래, 요르르, 일단 이 총을 받아. 네가 아저씨를 구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어. 난 여기서 싸우고 갈 테니까. 알았어, 오빠 조심해. 물론. 이 녀석들이 너네들은 더 반란으로 쳐온다. 해봐. 이렇게 우리도 니들 말 듣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벌써 어차피 이렇게 핍박받으면 죽으나 반란 일으켜줄 거나 다 똑같아. 오늘 여기 있는 군인놈들 다 처리한 다음 위쪽으로 가서 쉘터를 바꿉시다. 진짜 너무 많잖아. 루루루 김우식 주모자 녀석들 내 손을 죽이겠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아저씨 말하지 마세요. 요루야. 아저씨, 아저씨 죽지 마요. 저는 엄마 아빠도 잃었고 이렇게 아저씨마저 잃을 순 없어요. 아니야, 난 이미 틀린 것 같구나. 얕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요루야, 지금부터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이미 군인들과 싸운 시점에서 지하 사람들과 위쪽 사람들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단다. 나는 셀터 내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대참사가 벌어질까봐 지금까지 모두에게 비밀로 한 이야기가 있단다. 네? 그게 뭔데요? 사실 이 좀비 사태는 정부에서 행한 화학실험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좀비들이 나타난 이유가 정부에서 행한 화학실험 때문이라고요? 그래, 나는 사실 10년 전 너희를 만났을 무렵 정부에서 만든 비밀특수부대 소속 요원이었다. 10년 전 나는 위쪽에서 어떠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소리에 대통령님을 뵈러 갔지. 충성!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어서오게. 자네가 김우식이구만. 자네의 명성은 잘 들었네. 과찬이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부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네.
네? 어떤 분을? 반갑습니다, 김우식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혹시... 이분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실험을 총괄해주시는 분이세요. 급히 진행되는 실험이네. 자네가 실험 내용이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실험 건물 보안을 지켜주게.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나는 실험 건물의 보안을 지키는 총괄 임무를 맡게 됐지.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실험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말이야. 오늘도 이상은 없는 것 같군. 이제 교대 시간이구만. 실험실 문이 열려 있잖아. 그러고 보니 이곳에서 일어난 실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한번 잠시 들어가 볼까? 뭐야? 극비에 진행한다길래 엄청 중요한 실험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만. 이쪽에도 문이 있네.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지? 뭐야? 뭐야 이것들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 같지가 않잖아. 도대체 여기서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다 보셨군요. 뭐 잘 됐습니다. 우식님한테 언젠가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신 대체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는 겁니까? 놀랄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벼운 인체 실험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뭐라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니.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험 부재능으로 저렇게 폭력성을 강하게 띄게 되었죠. 당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겠어. 소용없습니다. 우식님, 이미 위쪽 분들께서는 이 실험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를 불러서 이 실험을 완성시키라고 부탁한 사람이 윗사람들이에요. 대체 무슨... 뭐, 실험 취지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억제하고 힘을 강화시키는 약의 개발일 뿐이니까요. 고작 그런 약 하나 만들자고 저렇게 사람들을 희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이 자식, 사람의 목숨을 네 멋대로 감매기고 판단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 진정하시죠. 괜히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실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인 실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이 나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입니다. 그러니 서로 입단속 잘합시다. 김우식님도 맡은 역할이 이곳의 실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이 끔찍한 실험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어. 괜히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까봐 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변명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한 후에 난 나의 선택을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 대장! 대장! 큰일 났습니다! 응? 뭐야? 무슨 일이야? 실험 건물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당장 부대원들 전원 실험 건물 앞으로 집합하라고 전해! 네!
난 당장 부대원들과 함께 실험 건물로 향했지.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가 실험실에서 봤던 괴물들이 이 실험 건물을 가득 메운 뒤였어. 젠장, 이 녀석들이 왜 실험실 밖에 있는 거야? 오, 대장! 큰일 났어요! 녀석들이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짓을. 대장,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희 부하들이 그 좀비에게 물리더니 좀비로 감염되었습니다. 뭐라고? 감염? 그럼 민간인들이 있는 곳까지 놈들이 갔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젠장.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 올려. 그게 상부에 보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게 무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녀석들을 잡지 않으면 민간인이 있는 곳까지 이 사태가 확산될지 모릅니다. 그래, 일단 우리라도 놈들을 추격해서 사태의 확산을 막는다. 그렇게 우리는 실험 건물을 벗어난 좀비들을 잡기 위해 도시 쪽으로 향했지.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사태가 확산된 상태였고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 상태였어. 젠장. 난 몸을 피해 이 사태를 파악하다. 라디오에서 셀터로 오면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소식에 고위 관료들이 모두 쉘터에 있다고 파악하고 쉘터로 향했어. 그러다 너희들을 만나게 된 거고. 하지만 쉘터에 도착한 나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아닌 외의 인물을 만나게 됐어. 바로 이 사태의 원형인 실험의 주체였던 지금의 쉘터 관리자가 쉘터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진 채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지. 나는 이 사태 뒤에 실험을 총괄했던 셀터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너희가 궁금해하는 진실은 저 위에 있을지도. 아저씨! 미안하구나. 내가 그때 실험을 막았더라면 너희가 부모님을 잃고 이렇게 지하에서 사는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요루루! 위험해!